오늘또 성경은 굿 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일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여우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요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 뉴스 창세기 10장에서 11장에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노아.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족보를 남깁니다. 둘째,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가라고입니다. 넷째, 노아의 큰 아들 셈의 족보는 노아 본제가 아브라함에게 학습되어졌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다섯째, 세계 공용어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소리 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그뉴스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을 함께 소리내어 있겠습니다. 제4일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여. 코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원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기띔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수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리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상업이라. 미스라임은 로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도힘과 바도루심과 가슬로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로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해슬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하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 사슨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슬렙과 하살 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달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세매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부에 따르면 노아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우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세메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에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 자녀를 낳았으며 롤은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 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온 세계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오직 한 가지 성경입니다.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가장 풍성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